2020년 12월 C형입니다. ITQ Excel 이 작업 들어갈 거고요. 이 작업은 필터 및 서식 80점입니다. 자, 이 작업 사무실 비품 현황의 이 작업. 자,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 복사해서요. 이거 항상 고정입니다. 이것도 외워두시면 편해요. 2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붙여넣기 하래요. 그러니까 2작업 필요하겠네. 시트 하나 만들게요. 제2작업. 제2작업. 만들었어요.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요만큼입니다. 이거 항상 고정이에요. 주어진 데이터. 이거를 복사를 하래요.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C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 B2 여기서부터 붙여넣으래요. 어떻게 붙여넣어? 조건이 뭐 있나요? 어떻게 붙여넣으라고? 없어요. 그냥 붙여넣으래요. 그러면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거로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뭔가 이상해. 왜 샵샵샵 돼 있어요? 넓이가 달라서 그래요. 너비가 달라서 너비 넓혀주면 바뀝니다. 그런데 이거 너비 또 이거 보면서 하나씩 바꿀 볼 게 없잖아. 그러면은요 그냥 적당히 넓혀주면 돼요. 이거 넓이 바꾸는 거 아까 여기 더블 클릭하면 된다 그랬죠. 더블 클릭 따닥 하면 된다 그랬지. 이거 전체 한번 바꿉시다. 전체 잡고요. 전체 여기 선 아무데나 C 다음이든 D 다음이든 더블 클릭 따닥 하면은 자동으로 다 넓이 바뀝니다. 넓이 맞춰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보기만 잘 보이면 돼.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A열은 항상 너비 1이라고 했었죠. 이거 잊지 말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기초 됐어요. 붙여넣기 한 후 다음 조건 같이 작업하세요. 그럼 이거 됐고. 자, 비품 코드가 B로 시작하거나 쉬드가 이거인 이상의 자료에 이거에 데이터를 추출하세요. 고급 필터합니다. 자, 조건이요. 지금 일단 조건이 비품 코드 B로 시작하거나 취득가 300만 이상인 자료. 이 두 가지 조건 나왔습니다. 조건 범위는요, B14부터 들어갑니다. B14에 비품 코드 B로 시작하는 거, B품 코드. B14 여기에요. 여기에 비품 코드. 이거, 비품 코드를 여기, B품 코드 써야 되는데 쓰지 말고요. 그냥 여기 있는 거, 이거 복사해서요. 여기 B14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고급 필터는요, 이 글씨 내용만 보기 때문에 형식은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복사해 쓰세요.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오류 안 나고 잘 들어가요. 복사해서 쓰시고요. B14에 여기 입력했죠. 제품 코드가 B로 시작한다 라는 거는요, 여기에 B가 들어가고요. 뒤에 어떤 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게 우리 그 식으로 얘기하면은 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B 뒤에 어떤 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와일드카드라고 하는데 뭐 이것까지 몰라도 되고 그냥 B로 시작해요. 그러면 B 다음에 별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항상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아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B로 시작한다. 그럼 B, 별 들어가면 돼요. 취득가 단위원, 취득가 여기 있네요. 복사해서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단위원. 요게 300만 이상인 자료인데요. 주의할 게 있습니다. 300만 이상 자료 쓸게요. 300만 이상 크거나 같아요. 몇보다? 300만 이렇게인가요? 20, 100, 1000만, 100, 이거네요. 네, 쉼표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쉼표는요 사람이 보기 편하라고 쉼표 붙이는 거지 기계는 이거 안 붙여도 돼요.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300만 이상인 자료, 300만 이상이에요. 요건데 자, 주의할 건 항상 요겁니다. 뭐뭐 하거나 뭐 이거나 라고 하는 거는요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만족하는 겁니다. 뭐뭐 이거나 영어로 or라고 하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만족하는 겁니다. 해서 뭐뭐 이거나 뭐뭐 하거나 라고 하면은 엑셀은요 가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걸 인식해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얘를 아래쪽에 써줄 거예요. 요거 이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또 한 가지 유형으로 뭐뭐 이거나가 아니라 뭐뭐 이면서 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같은 이게 뭐뭐 이면서 A이면서 B 그러면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럴 때는 같은 줄에 있어야 돼요. 이게 아까처럼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뭐뭐 이거나 하거나 되어있기 때문에 얘는 다른 줄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야지 답이 나와요. 자, 됐어요. 자료에
비품명, 비품 종류, 최종 점검일, 보유수량, 잔존가, 데이터만 추출하래. 얘만 필요해요. 비품명, 어딨어, 비품명. 요거, 어디에? B18셀, 여기있다. 비품명, 그리고, 비품 종류, 최종 점검일, 비품 종류, 최종 점검일. 또, 뭐 있어? 보유수량, 잔존가. 보유수량, 잔존가, 이거 두 개네. 요렇게, 필요하대요. 요렇게만 알고 싶대요. 그럼 밑작업 끝난 겁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고급 필터 할 거예요. 고급 필터 할 때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혹시나 몰라서 얘 잡아주고 범위 잡아주고 할게요. 데이터 고급 필터요. 고급 필터는 요 데이터에 정렬 필터에 고급 있습니다. 고급 클릭하면은요 자동으로 목록 범위가 내가 지금 잡은 요 데이터로 잡힙니다. 잡혔죠? 조건은요 요거였잖아. 조건 잡았습니다. 복사 위치는, 어? 이게 복사 위치가 왜 안 뜨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현재 위치의 필터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예요. 복사 위치, 얘네들이요. 요만큼. 이해되죠? 우리 요거만 필요하니까. 요렇게 하면은요, 요 아래 쪼쪼쪽 나올 거예요. 확인, 클릭. 이런 식으로. 어, 샵샵샵. 아까 똑같아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완료했으면은 전체 잡고요. 더블 클릭 한번 해주면은 전체가 다 깔끔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 하면은 보급 필터 끝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표 서식이에요. 표 서식은요 보급 필터의 결과 셀을 채우기 없음 하래요. 보급 필터 결과 셀 이거죠. 그렇죠. 아까는 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냥. 자, 요거를요 채우기 없음. 채우기는 아까 이 색깔 여기 이거 채우기 없음 여기 있어요. 채우기 없음 짠 하면 색깔 다 없어지죠. 요거를 한 다음에요 표 스타일 보통 6의 서식으로 작성하래. 표 스타일 어디 있냐면 그대로 옆에 표 서식이 있습니다. 표 서식에 보통 몇이라고요? 보통 6. 보통 6. 1, 2, 3, 4, 5, 6. 아마 이거겠네. 마우스 올려보면 표 스타일 보통 6 나오죠. 클릭 하면은 어디 이만큼이요? 네 확인 하면은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예쁘게. 자, 서식 적용했어요. 다음 머리글행 줄무늬행 적용하래요. 예, 보면 그대로 위로 보면은요 여기 옵션에 머리글행 줄무늬행 어, 둘 다 체크되어 있네요. 체크되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놓치면 돼요. 만약 체크 안 되어 있으면 체크하시면 돼요. 됐나요?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 표 서식도 끝났습니다. 해서 이 작업 필터 및 서식 간단하게 끝났어요. 필터 및 서식 어렵지 않으니까 반드시 80점 다 만점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서식도 이 작업도 끝났어요. 다음 Check.